안녕하세요. 쉬운팁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했던 고순도 불화수소를 드디어 LG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소재 부품 가운데서 87%나 일본에 의존할 정도로 가장 많은 수입 품목 중 하나로 꼽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LG의 국산화 성공으로 한층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 부품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국내 중소기업 소재 업체에서 수입해 공정을 거친 불화수소를 LG 디스플레이에 공급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이후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LG가 직접 고순도 불화수소 테스트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간에서 우려했던 생산 라인 안정화나 원가, 수율적인 테스트 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수출 규제가 있기 이전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곧 국산화에 무리 없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우려는 한층 덜게 되었습니다. 급해진 것은 일본입니다. 수출 규제를 하려는 아베 정부의 무리한 조치 때문에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들의 많은 손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죠. 7월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은 수출 면에서 훨씬 더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감소폭이 우리의 수출 감소폭보다 23배나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는 공격한 쪽에서 너무 힘을 주고 시둘러 자신의 얼굴을 친 꼴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 같은 결과는 우리가 결코 실력이 없어서 반도체 부품 소재를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공정에서 분업화를 통해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했던 조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야비한 수출 규제 조치로 삼성이나 LG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초적인 작업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이고 뭐고 해서 자신들밖에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떵떵거리던 모습은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1등 제품을 가장 많이 소유한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순이었습니다. 이 중 최근 5년간 일본이 그동안 차지해오던 1등 제품들을 우리가 모두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램, 뉴 메모리 등에 집중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오히려 한국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특허들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란 말처럼 말이죠. 이상 쉬운 팁이었습니다.